오늘 영상은 법원 경매 대박이냐 쪽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주 제가 빡삭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고고. 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과 법원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은근히 많습니다. 상속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혼, 분쟁 관련 부동산이 또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오늘은 법원 경매입니다. 그래서 법원 경매가 뭐냐? 저희가 이론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 캐나다의 5대 대형 은행 중에 하나인 은행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11층 4호 2968 글렌 드라이브 인 코코일럼. 지금 매물을 56만 9천 불에 올려놨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럼 법원 경매가 뭐냐? 일반적으로는 영어로는 foreclosure. 이 모기지를 수결과를 못 내면 모기지 회사나 은행 측에서 이제 법원으로 가서 이제 강제로 팔게끔 하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거든요. 부동산 전문 용어로는 사실 court order sale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코트가 법원이 오더 내려서 이제 팔라고 하는 매물이거든요. 바이어로서 참여를 한 적도 있고 지금 현재는 제가 셀러 측, 은행 측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지금 내놓은 상태인데요. 이게 대박일 수도 있어요. 쪽박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싸게 사실 수 있다면 장땡이죠. 그죠? 그래서 근데 그런 일이 늘 일어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한국과 다른 점이 이런 거일 것 같기는 한데요. 최근에 팔린 법원 경매 매물을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이번 1월달 경매 매물이 팔렸거든요. 이건 밴쿠버에 있는 콘도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44만 2천 불에 올라왔던 매물이었죠. 요 매물이 금년도 2023년 공시지가는 51만 3천 불이고요. 네, 51만 3천 불. 꽤 높죠. 근데 이게 현재 시세는 아니죠. 공시지가는 전년도 늘 7월 달에 감정평가입니다. 그래서 팔린 가격은 빠밤 1월 5일 날 공개됐습니다. 44만 3천! 이 같은 콘도에서요. 104호가 팔린 게 2개월 전이네요. 11월 달. 2022년 11월 달에 44만 6천에 팔렸는데 이게 502스퀘어피트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팔린 거는 651스퀘어피트짜리 굉장히 큰 거였어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팔렸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법원 경매로 팔린 게 680불 스퀘어피트당으로 팔렸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일반적인 상태로 팔렸던 같은 콘도에 1층의 콘도는 880불로 팔렸어요. 자, 그런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제가 TMI 리얼티기 때문에 알려드리는데요. 이게 좀 더 작은 콘도와 큰 콘도를 비교할 때 평당으로만 이 스퀘어피트당 비교하면 좀 안 되는 게 일반적으로 작을수록 스퀘어피트당은 dollars per square foot은 좀 높죠. 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그리고 11월 달보다 지금도 좀 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하더라도 일반적인 시세는 스퀘어피트당 680불은 되게 저렴하게 나갔다. 일반적인 시세보다 한 10에서 한 12% 정도는 싸게 팔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점이 슬슬 시작합니다. 그 집이 비어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주인이 이제 모기지 못 내다가 나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투자였을 수도 있고요. 등등. 그 집이 비어있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나마. 근데 만약에 살고 있으면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제 모든 게 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이제 내 집이다 라고 이제 키 받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계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가전제품도 들고 나가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단점이긴 합니다. 뭐냐면 아무런 은행 측에서는 아무런 워런티가 없어요. 그거를 사인하시고 법원 경매에 참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바이어들이 이제 보러 가는 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살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잘 보고 오케이 오퍼를 넣읍시다. 조건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일반 그냥 하우스나 뭐 이런 주택을 사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몰개지 조건 한번 은행들이 이 가격이 맞는지 감정을 보내고 인스펙션도 할 수 있어요. 한번 뭐 돌려보고 집 자체에 뭐 누수라든가 뭐가 문제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근데 다 마음에 든다. 그럼 이제 조건을 해제하고 그때 계약금을 걸거든요. 일반적으로 5%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보통 리셀은 여기서 끝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잔금과 이사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제서야 시작이에요. 법원 경매. 자, 그럼 첫 번째 바이어. 바이어 A라고 그럴까요? 이게 그분들이 이렇게 다 인스펙션 등등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건 해제하고 나서 이 집을 이제 사겠습니다라고 알렸죠. 그 다음에 이게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불확실함이 한번 또 나타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법원으로 옮겨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법원 날짜가 몰라요. 언제 열릴지. 그러니까 실 거주하시는 분들은 되게 불안하죠. 언제 입주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법원 날짜가 우선 첫 번째
바이어 A가 모든 걸 다 만족 시에 계약금 걸 때 이제 법원으로 신청이 넘어가고 일반적으로 지금은 한 2, 3주 내로 법원 날짜가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그게 법원 날짜가 결정이 나면 바이어 A가 넣었던 그 금액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끝내는 법원이 결정하고 그래서 법원도 법원에 대한 어떤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저도 이런 경우를 경험해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 3개월 동안 기다렸어요. 법원이 열리기를 저희 바이어가. 그래서 이제 법원만 오케이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가격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바이어 B가 나타나고 바이어 C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바이어 A가 가격을 한 번 더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기회가 한 번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오픈 비딩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45만 불 있고요. 45만 3천이나 45만 3천, 45만 5천이나 해서 이렇게 하진 않고요. 딱 그냥 어떤 봉투에 넣고 한 번 기회로 끝납니다. 자기 최고가. 서로 몰라요. 눈치작전. 그러고 나서 공개가 됩니다. 바이어 C가 됐습니다. 요호! 그러면은 뱅크드랍스를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저희가 했더니 결론은 엥! 다 땡! 바이어 A도 땡, 바이어 B도 땡, 바이어 C도 땡. 무슨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네. 그 몰기지 못 냈던 사람이 그날 빠밤 나타났어요. 나 돈 갖고 왔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게 없었던 일이 됐었어요. 이렇게 실제 사례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게 있어요. 저희는 그때 복비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되게 실버주는 이것만 기다리다가 좀 낭패를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또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아니 바이어 A가 괜히 그걸 다 하고 나서 이 가격만 공개되고 말이야. 끝내 바이어 C가 가져가면 누가 바이어 A 하겠어? 첫 번째 바이어로. 그렇죠? 다 가격이 공개될 건데. 그러나 이렇게 미리 한 첫 번째 바이어는 조건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스펙션 해보고 몰개지도 되는지 알아보고 수사다 서류 검토도 해보고 다 해볼 수 있는데 법원에 나타나는 바이어 B, C, D 이런 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날 뱅크 드라프트까지 다 들고 아무런 조건 없이 사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아까 바이어 A는 이미 벌써 조건을 다 해지하고 그래서 계약금을 건 상태고요. 일반적으로 5%. 그럼 바이어 B, C, D가 이 법원에 이제 참석을 할 때도 역시나 뱅크 드라프트를 준비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대박일 수도 있어요. 대박도 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세보다 한 15% 정도 싸게 샀는데 키 열고 갔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건 대박이었죠. 그래서 이게 법원 경매 매물은 전문 리얼터와 상담을 받으시면서 진행을 해보신 거를 제가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법원 경매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 방송도 유익하게 느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Alright, as always, thank you all for watching. We'll see you next time. Bye-bye!